하나도 안 들어가네. 어,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 얘가 잘 컨트롤이 되면. 소리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음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해. 또렷하게 성대를 접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관건이야. 네. 아, 양옆으로 벌리는 아가 아니라 위험. 약간 뭐 어 느낌. 해봐. 시작.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건 사실 음역에 상관없이 그냥 하 가장 소리 내기 편안한 상태. 지나가는 호흡에 명확한 음성을 내는 거. 고음과 저음의 차이가 뭐야? 음이 높고 낮은. 그렇지. 그건 맞는데. 자, 진동수로 봤을 때 고음과 저음의 차이가 뭘까? 아, 저음이 더 많이 울려요. 더 많이 울릴까? 저음이? 고음이 더 멀리 간다. 더 멀리? 진동수를 얘기했는데? 고음이 더 많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자, 설명해줄게. 고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헤르츠라는 얘기 들어봤어? 아, 네. 초당 울리는 진동수가 높아야 돼. 고음은 상대적으로 저음은? 맞아요. 낮겠지. 고음이면 고음일수록 내가 떨어져야 되는 어떤 횟수가 높아지니까 두껍고 둔탁한 상태로는 뭔가 하기가 힘들어. 봐봐, 야구 배트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떠는 게 편하겠니? 나무젓가락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떠는 게 편하겠니? 나무젓가락. 어, 그치. 다만 강한 떨림을 내긴 힘들겠지, 나무젓가락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길고 얇아지면서 접촉하는 패턴이 바뀌어. 아, 성구전환이 바로 그런 거야. 밑에서부터 호흡이 올라온다. 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성대의 접촉 패턴이란 말이야. 네. 근데 얇아지고 점점 길게 바뀌면서 윗면만 떠는 형태로 바뀌고 면의 형태에서 선의 형태로 바뀌어. 그럼 이미 길이는 이만큼 있다가 늘어났겠지. 이미 늘어난 상태고 심지어 거기서 접촉되는 길이도 바뀌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대가 이 끝부분부터 앞부분 끝까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호흡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얘가 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 닫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꽉 잡고 있어. 그러면 이만큼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겠지. 네. 이걸 접촉 길이라고 하거든. 네. 접촉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수를 많이 내기가 좋아. 성대 접촉 길이의 최소화라는 말 들어봤어? 아, 네, 들어. 그치, 들어봤지? 어디상 들어봤지? 네. 그게 내가 고음을 내기 위한 가장 편한 길이기 때문이야. 약간 세게 안 해도 되죠? 어, 세게 할 필요 없어. 음성만 잘 느껴지면 돼. 그리고 아, 양옆으로 벌리는 아가 아니라 위험. 약간 뭐 어 느낌. 해봐. 시작. 자세 유지해.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 조심해. 차라리 배를 약간 내미는 느낌으로 해. 시작. 혀가 먹은 거 느껴져? 그럼 너는 하품하듯이를 신경 안 썼다는 거. 시작. 허리 펴, 그치? 시작! 한 번 더, 이 각도 유지해, 시작! 하품이랑 이 모양 신경 썼니? 아니요. 다시 이씨. 해봐, 시작! 내려오는 것까지 해야지. 네. 자. 자, 어깨 좀만 더 펴봐. 이렇게 활짝 열어. 다시. 아, 반응 올려서. 해볼게. 시. 목 힘 빼. 이 상태로. 그치, 지금 뭔가 알맹이가 있는 느낌 들지 않아? 네. 자, 허리 덮이고 호흡을 들이마실 때랑 내뱉을 때 배를 계속 내민다는 느낌으로 해. 괜찮아요. 어, 그래. 이렇게 힘 빼고 해. 힘이 아무리 빠져도 상관없어. 지금은 목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가슴 열고
아, 이거 봐. 가슴 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진격의 거인처럼 열어주기만 해. 시작. 아니 아니지. 잠깐 다시 이렇게. 그치. 야. 얼굴에 짜고 갔네. 자, 봐봐. 쌤 목 만져봐. 어디를? 이렇게 만져. 어. 힘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 여기 가슴이랑 등도 만져봐. 대, 그냥. 이렇게? 어. 이게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지를 막 여기 쇄골 라인 이런 데도 힘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어,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잘 컨트롤이 되면. 근데 너는 이렇게 할 땐 목에 힘이 없다가 이렇게 하면 목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 어. 선생님 알겠어? 네. 이게 잘 안 꺾인단 말이야. 필요 없어. 이 벌려. 할 수 있단 말이야. 시작. 어, 방금 잘했어. 근데 가슴 약간 힘이 들어갈락 말락해서 갈라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다시 한번 해봐. 똑같은 시작. 어, 잘하네. 오, 살짝 알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너가 해야 될 건 결과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성대 접촉을 먼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했던 거 있지? 네. 그걸로 전체적인 성대의 어떤 면적 자체를 느껴. 두껍게. 그리고 바뀐 성대의 접촉 패턴을 느끼는 거야. 아, 이거 먼저 느끼고. 이 접촉 패턴을 같이 느끼면 고음이 연결이 쫙쫙쫙 된다고. 주의할 거는 양옆으로 벌리지 마. 입을 양옆으로 많이 벌리게 되면, 물론 그것도 좋아. 당연히 해야 돼, 나중에는. 근데 숙대되지 않았을 때 양옆으로 많이 벌리게 되면 나중에 위아래를 벌리려는 노력을 안 해. 얇아진단 말이야. 혀도 올라가고 입천장도 내려가고. 약간 성악틱하더라도 위아래를 먼저 벌리려는 연습을 해. 네, 지금까지 GBT 보컬 코치 재욱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right away.